저는 93년에 KBS에 입사를 했었고요. 좋은 때 같죠? 좋은 때였어요. 그때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들리던 위기라는 이야기를 이제 20몇 년째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에 SBS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KBS의 라디오 PD로 들어갔고요. 라디오 PD로 들어간 이유는 TV PD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시험삼아 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에 만족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하다가 또 그 오디오 매체에 한계가 있어서 TV를 하고 싶어서 용을 쓰다가 위성방송 같은 거 만들 때 처음에 좀 갔었고, 그 한이 남아있다가 이제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하던 과정에서 DAB라고 하던 게 DMB가 됐어요. 제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 쓰시는지 모르는 DMB를 어떻게 하게 됐고요. 얼떨결에. 그러다 보니까 DMB를 하면서 제조사도 만나야 되고 통신사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어설프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뉴미디어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점점 등을 떠밀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제가 했던 일은 사람들이 더 방송을 많이 보게 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들이나 이런 다양한 뉴미디어는 결국 뭘까? 사람들이 제 시간에 TV 앞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방송을 아무 대서나, 이동방송 같은 게 그런 거죠. DMB 같은 거.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과정에 우리만 잘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섰거든요. 차라리 그 짓을 말고 모두 다 같이 미련하게 과거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들 면담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로 오시거든요. 언론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 뭐 그 어디 수습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소개서를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기본 꿈의 방향은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어디 들어가시게요? 어떤 언론사요? 언론사가 어디 있나요? 방송사요? 신문사요? 방송 보세요? 신문 보세요? 안 보는데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세요? 만드세요. 이런 소리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뭐 가장은 아니지만 방송사 중에서 지상파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 대상이죠. 대상. 우리가 꼬꾸라져야 많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 기제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뉴미디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에이 저걸로 될까? 안 될 거야. 저거는 주어진 조건 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신다면 그 빈틈을 노리세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 하는 말이 그럴듯하고 저 방향이면 한동안 버틸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전략을 세운 회사에 도전하세요. 선택지를 좀 드릴게요. 현재의 지상파나 현재의 신문사를 보면 솔직히 갈만한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한다면, 그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 도전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른바 넥스트 저널리즘이라고 한 넥스트 미디어에 대한 상상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맨날 하는 게 위기예요. 위기. 근데 세상에 기업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막 만들어져서 막 성장할 때, 그런 데는 그렇대요. 직원들한테 손을 잡고 우리 좀만 참자, 고생해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좀만 참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그런데요, 이제 위기야,
우리의 경쟁자가 커졌어. 우리 좀만 참자. 근로자들은 계속 참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케이스든. 그러니까 위기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또 저 소리야. 아마도 우리한테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전략이겠지.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창피하지만 저희 회사를 볼까요? 반찬은 바뀌었지만 밥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사이에 방송 광고는 줄고 그것들을 컨텐츠 유통이나 사업 수익으로 채우고 있지만 비슷해요. 즉 연간 성장률이 1.8%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쓰는 돈 더 많아요. 제작비가 더 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매출 자체가 멈춘 회사는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매출의 돌파구, 성장의 돌파구가 없으면 그거는 성장판이 닫힌 저 같은 사람처럼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뭐 TV로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TV 중심의 매체력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거 볼 거가 많아지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광고는 안 팔리고 광고가 안 팔리니까 이런 뭐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맨 처음에 이런 성장을 보일 때 이 부분 자, 이 정도 그 컨텐츠 판매 수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뭘 놓쳤을까? 내 컨텐츠를 돈 받고 파는 게 늘었어요. 거의 두 배. 그러면 전체도 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지 않았어요.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을 컨텐츠 유통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상파를 SBS를 SBS TV 채널을 켜야만 SBS 사이트에 와야만 볼 수 있을 때 저게 100이라고 한다면 컨텐츠 유통을 확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거를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 올레TV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IPTV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채널에 충성해야 된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 놓쳤어요. 컨텐츠 유통이라는 게 플러스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플랫폼, 내 사이트를 약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그런 걸 배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률 어쩌고 뭐 그래프 보시면 알고요. 단지 이 위기라는 것들이 시청률과 광고 수익뿐만이 아니라 영향력까지도 다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 방안을 달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률이 모든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성이나 PD 쪽도 있습니다. 거기는 달러빛을 내서라도 더 좋은 캐스팅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광고 수익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중간 광고도 못하고 광고 단가도 미국과 달리 플랫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향력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다매체 다플랫폼 시대가 가져온 위기라서 희소성에서 문제를 원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요. 제 진단은 이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뭐 크기가 크든 화질이 좋든 나쁘든 분명히 희소성으로 승부하던 때가 있었죠. TV 하나만 있었으면 다 보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TV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공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지난 5년 사이에 TV를 떠난 것에 대한 추이가 크게 다릅니다. 만약 모든 연령대가 다 TV를 보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콘텐츠 혹은 서비스의 뭐 섹시함이 좀 떨어졌다고 진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층을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들은 급격하게 TV를 떠났고요.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보네요. 심지어 더 봐요. 오,
그러면 KBS 1이나 종편 3개 채널 같은 게 미래 넥스트 미디어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보니까.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런 데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이쪽에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이들이 왜 떠났으며 어떻게 해야 돌아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행히 TV를 안 보고 면벽 수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맞다면 약간의 이제 그 전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는 콘텐츠하고 여기서 보는 콘텐츠가 같냐? 안 같을 수 있어요. 안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는 창구를 바꿨을 뿐이다. 그러면 서해바다에서 떠나서 동해바다로 간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지상파했던 뉴미디어 전략의 출발선입니다. 늘 그랬어요. 뭐 지상파만 위기겠습니까? 늘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시골 장터에서 모든 정보가 흘렀다면 어느 순간 그것들을 정리해서 동일한 정확한 정보로 전달하던 뉴스가 신문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신문을 뛰어넘은 게 뭐죠? 어느 순간 실시간 정보가 가능한 라디오가 나오고 그 이후에 영상 전달을 실시간으로 하는 TV가 나온 겁니다. 한때는 TV도 공격자였습니다. 뉴미디어였고요. 신문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영역을 개척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뉴미디어들이 생긴 겁니다. 각각 여러분들을 로그인 베이스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거 지상파 못합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 지상파 못합니다.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못 보여줍니다. 올림픽 보세요. 3사가 다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전을 받고 늘 새로운 것 속에서 우리는 밀려나는 겁니다. 24시간을 두고 벌이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위기의 본질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속에서 플랫폼의 컨텐츠와 플랫폼이 전부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에 우리 몫이 줄어든 겁니다. 시장 전체는 커질 수도 있어요. 우리 몫이 줄어들 뿐입니다. 우리 몫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백반으로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그쪽이 시장이 커진다면 아 우리도 스파게티하고 뭐죠 그 밥버거 이런 것도 하고 해야죠. 그게 우리의 뉴미디어 전략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지상파 방송, TV 방송 사업자, 수많은 별칭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 말은 우리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 수익원이 되고 있는 광고의 돈은 어디서 나오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에서 온 글 중에서 저도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PK캐스트나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뭐 위기감이 도래되고 여러 가지 기류가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기? 돈이죠. 제가 저널리즘의 미래를 고문한 여러분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너무 죄송한데 돈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한 아니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미디어가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하면 유지가 될 때는 관계없지만 뭔가 생산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사람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퍼블리싱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어디서부터인가 조달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루트가 있죠. 돈, 국가가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신료처럼 약간 공적인 성격. 두 번째는 광고주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유저입니다. 유저가 영화표 끊듯이 VOD 사서 보듯이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가장 큰 시장은 뭐냐면 광고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돈의 본질의 핵심은 광고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광고주들은 왜 미디어에 돈을 줄까요? 물론 무서워서 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 들려고.
혹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조질까봐. 그러나 매체가 많이 늘어난 시대에 점점 그 이유는 희박해지고요.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줘서 그들을 설득하고, 저거 한번 먹어볼까? 저거 한번 써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르던 정보를 취득해서 나만 모를까봐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이 두 개가 만나도록 해서 그게 소통이 되고 서로 공감을 이루게 되면 이른바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옛날부터 이건 우리가 했잖아요. 아, 이거 TV에서 내가 봤는데 되게 맛있대. 내 TV에서 봤는데 그 여행지 정말 좋더라.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형태의 매스 마케팅입니다. 누가 갈지 모르니까,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햇빛처럼 쫙 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쪽에서 보면 많이 본다는 걸 입증해서, 뭘로? 시청률로. 전 국민의 반이 이걸 봅니다라고 입증을 해서 기업들에게 그 사람들의 아이볼, 즉 눈알을 파는 사업입니다. 눈알과 시간을 파는 거예요. 눈알 곱하기 시간. 이 사람들이 전국에 5,500만 명 중에 20%가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눈알은 모두 몇 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광고를 몇 번 하면 얼마입니다. 이게 여태까지의 매스미디어의 돈의 본질입니다. 이건 지금 약간 바뀌었지만 웹사이트에서 클릭수, 뷰어수 왜 셉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알을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긴 것은 광고주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광고주 입장에서 소비도 바뀌었어요. 한참 못 살 때는 싼 걸 사면 최고였어요. 너 그거 얼마 줬어? 5만원. 난 이거 45,000원 줬는데. 그럼 얘가 이기는 거야. 그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좋은 걸 사기 시작합니다. 너 그 텐트 얼마 줬어? 40만원. 너는? 난 이거 400만원짜리인데? 오, 좋은 건가 보다. 어디 거야?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는 좋은 걸 찾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걸 삽니다. 왜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보기 전에 사진을 찍을까? 왜 신발을 사서 사진을 먼저 찍을까?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나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내 친구들에게. 소셜미디어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소비가 자랑할 것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곳에서 할 때는 가격 비교 사이트죠. 크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기호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 이 매스미디어 이용 방법도 달라지죠. 이 두 개는 과거부터 있었던 매칭인데요. 여러분들이 광고주, 기업주가 돼서 한번 상품을 마케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백화점에는 물건을 많이 팔려고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트렌드를 읽고 우리 제품이 길에서 파는 게 아니라 무려 백화점에 입점된 물건이라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은 대형 마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밀어내서. 그리고 새로 부상돼서 이른바 내 물건을 관심 있을 사람을 찾아서 파는 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걸 이용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미 물건 파는 곳이 이렇게 분화가 됐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TV에 나온 상품 하나를 위해서 100이라는 돈을 마케팅에 썼다면 이제는 TV에는 30 쓰고 양으로 승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포탈이나 케이블 PP 같은 거 하나 계약하면 세 번씩 들어주는 거 이런 데 양으로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호소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소비와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TV는 어느 순간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대충 이런 일부 영역에서만 작동되는 매스미디어 툴이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TV에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인터랙티비티가 없는데.
타겟 마케팅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밀려나는 겁니다. 즉 업의 본질을 되돌려 보면은 우리가 한때는 전 국민을 상대하는 매스미디어였는데 더 이상 매스미디어가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이 매스를 시장으로 봅니다. 매스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 매스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이해해야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식이죠. SBS가 편성 마음대로 합니다. 아마 배구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전 국민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배구 팬이 늘어납니다. 프로야구 팬이 늘어납니다. 축구 팬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와서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죠. 이때는 요 새로운 공간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뛰는 무대라서 내가 공급하면 전 국민이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면적을 시장 혹은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의 발전은 점점 없던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내가 공급하는 거 말고 이용자가 온디맨드 형태로 요구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보가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미디어, 동영상까지도. 봐라. 이 두 개의 축은 상관관계가 있죠. 이게 밀고 들어오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나는 지상파 편성하는 거 싫어. 난 육상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배구를 보여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특정 집단과 주문형은 서로 힘을 모아서 계속 이쪽 영역을 줄여나갑니다. 점점점 줄어나가서 대충 보기 좋게 우리가 너무 줄어들면 창피하니까 균분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SBS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좌상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다 좌상단입니다. TV, 라디오, DMB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전 국민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입지는 변했죠. 다른 영역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매스 시장에 있어서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자, 우측 상단은 뭐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같은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의 네이버. 근데 네이버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보잖아요. 여기에 맞들인 사람은 저쪽으로 잘 안 갑니다. 답답하죠. 거꾸로 TV에 맛집이 나왔는데 찾아볼 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도 있죠. 특정 집단, 내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근데 이쪽은 사실은 미디어적인 것들은 아직 조금 적죠. 굳이 예를 들자면 유튜브 같은 것들은 지금 앞에서 다른 강의도 이제 앞으로 듣겠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디맨드형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이쪽에 있겠죠. 이런 구분을 해보면 어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매스는 이렇게 쪼개지고 있고요. SBS는 저 매스 중에 좌상단만 가지고 용을 쓰다 보니 점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측 영역. 우측 뭐였죠? 여기. 저 네이버나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우리도 좀 먹어보자. 이런 그냥 주구나 뭐 도전하다 주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색으로 표시한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저기는 뭘로 돈 벌지? 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가 주는 대로 볼 때는 뷰수나 시청률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디스플레이 애드입니다. 몇 명에게 노출했죠? 라는 디스플레이 애드 영역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물론 이제 배너 같은 경우는 저쪽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문에 의해서 상대하다 보면 이때부터는 서치 애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광고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우리 몫을 뺏어갔다고 막 욕을 하지만 아니죠. 네이버의 수익 중에서 더 큰 건 검색 광고고요. 검색 광고에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상파 광고가 겹치지 않습니다.
동네 광고. 이거 강남역 초밥집. 지상파 광고 못해요, 어차피. 그렇게 그 검색에 의한 광고라는 시장은 찌라시나 전단지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다시 테마를 형성하면서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가 아파서 가끔 뭐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그거를 대응을 못했던 거고요. 그냥 배가 아팠을 뿐이죠. 그런데 그 시장 분명히 커져서 이제 뭐 지난번 보니까 네이버의 광고가 물론 그때는 디스플레이 헤드까지 포함합니다만 저런 것들이 다 지상파 이상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매스가 될래. 그런데 그 매스가 좌상단만 있는 매스가 아니라 우상단까지 가는 것도 대비하려다 보니 플랫폼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TV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하는 게 이른바 피지컬한 매스라고 우리가 재정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매체가 다원화됐잖아요. 다원화된 속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뭐 그림은 제가 귀찮아서 그냥 똑같이 그렸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70, 얘가 뭐 8, 얘가 10 이런 식으로 총합을 모아서 100을 만들면 서바이벌이 된다고 봅니다. 우린 여전히 매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얘하고 얘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봤더니 내 4분할로 나눴던 시장에서 겹치면 그거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네이버에 올림픽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립으로. 그런데 방송사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먹으려고. 그래서 축구를 하고 나서 8골을 모아서 10분짜리 클립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송사가 나왔습니다. 1등 먹었죠. 1등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TV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는 지난번에 K-POP 스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거죠. K-POP 스타에서 그 노래 몇 곡 나옵니까? 그걸 다 클립으로 잘라서 네이버에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올려줬어요.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안 보거나 아니면 유료로 해당 콘텐츠를 살 이유가 없어지죠. 아우 나는 박진영 씨의 해설이 없어서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핵심 콘텐츠를 다 날로 먹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영역에서 사람의 주목을 끌고 그 앞에 광고를 붙이는 거라면 네이버의 클립이나 TV나 똑같은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분화를 잘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 미디어 전략이 어떤 수익원, 자꾸 돈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보완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결정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와 고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다 다른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스를 확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혁이라는 사람이 TV를 보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클립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무슨 디지털 사이니지에 뭐에 노출되기도 한다면 저는 SBS라는 미디어의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노출된 시간이 과거 TV 시청 시간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이것을 데이터로 확보해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콘텐츠가 분산된 게 아니라 내 콘텐츠는 마치 황금총알처럼 여러 매체를 다 뚫고 지나가고 그 총알에 맞은 사람이 동인이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 그 합이 여전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내 고객이 여전히 매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만들다 보면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접고 되는 건 더 키울까 이런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각각 대표가 만들어놨더니 서로 싸워. 그러면 누가 조정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자료는 제가 거의 다 생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그래도 이런 자료 이런 자리에 오셨는데 최신 자료는 하나 얻어가시라고 드린 거고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네 개를 쪼개놨는데 그럼 니들은 뭐 할래? 뭐 하고 있냐? 그래 네 말 알았어. 메스가 그렇게 흩어졌고 메스가 점점 분화됐으니까 그 메스를 다시 원래의 메스처럼 쓸어 담아야 되겠다고 한 네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좌상단 영역에 대한 공략과 우상단 우하단에 대한 공략을 병행합니다. 그래야만 메스를 확보하니까요. 아직 이쪽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 부족. 네. 자, 좌상단은 매우 쉽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빵 하고 터뜨려주고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내시죠. 광고를 막 열 몇 개 하면 다른 데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 광고를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밖에서는 SMR이라는 것 뒤에 뭐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미리 설명하면 저기 그냥 미디어 랩입니다. 스마트 미디어 랩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방송사가 네이버하고 관련이 어땠냐면 그냥 우리 프로그램 홍보하게 어디 앞에 좀 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8개 회사가 지금 뭉쳐서 일을 같이 하는데 그들이 네이버로부터 1년 받은 돈이 1억이 안 됐습니다. 광고비로. 계약에는 있어요. 광고를 뭐 나눈다. 안 나누죠. 나눌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콘텐츠 생산자가 직접 광고 판매 시스템을 준비해서 내가 팔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 조건으로 네이버의 공급을 바꿨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거의 한 700억 정도의 매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죠? 아우 잘한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뭐 한 달에 거의 지난달 보니까 8억 뷰 정도 일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인 게 이 위치입니다. SMR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타겟 광고 형태로 빨리 넘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조회수 높으면 높은 만큼의 CPM이라고 하는 클릭 베이스에 노출 베이스에 광고를 하면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TV 광고하고 상충이 되는 겁니다. TV 시청률과 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마인드 속에서 이걸 다시 보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대신 다른 걸 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치헤드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치헤드 영역으로 가서 지금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그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푹은 위치 잘 보세요. 제가 어렵게 여기다 복사해 놨는데. 저기 있죠. 제 상대는 뭐 넷플릭스 비슷한 거죠. 온디맨드 서비스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 국민이 보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냥 특정 집단이 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얘 성격인데요. 얘는 엔스크린 서비스입니다. 엔스크린 서비스가 뭐예요? 쉬운 말로 TV를 아무 데서나 보겠다는 겁니다. 즉 엔스크린 서비스는 연관 검색어 뭐죠? 코드 커팅. 유료 방송의 대항마입니다. 그러면 TV를 거실에서 아버지 옆에서 보는 게 싫으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안방에서 내 침실에 누워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TV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TV에 있는 콘텐츠 다 있어야 되고요. TV보다 더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SBS 혼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TV의 메인 플레이어들은 다 들어가서 함께 서로 꼴보기 싫어도 함께 일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엔스크린 서비스는 TV 라이크 서비스고 TV의 대체제고 TV에 있는 그 컨텐츠 홀더들끼리 연합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4년 됐네요. 4년 전에 푹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성격은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콘텐츠를 전체를 돈을 내고, 이건 저희가 정한 거죠. 뭐 돈 안 내고 보라고 하면 더 많이 보실 텐데, 돈 안 내고 보면 뭐랑 똑같아요? 좌상단하고 똑같아요. TV하고 쪽나요. 그래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소비하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입니다.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데이터인데요. 최근 봤더니 이게 좀 더 늘었어요. 2시간 가까이 됐어요. 하루에 TV 2시간 봅니까? 안 보죠. 물론 이 회원수가 좀 적은데요. 이 적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45만 됐던데, 알프가 7,200원 정도면요, 이번에 CJ 헬로비전이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거 보면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가입자당. 상당히 비싼 플랫폼입니다. 비싸게 돈을 내시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억울하죠. 죽어라고 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통신사들이 모바일 서비스 많이 주잖아요. 뭐 옥수수, 빛, 뭐죠? 올레TV 모바일, 비디오 포털. 가입자 많아요. 많고 푹도 제휴를 해봐서 아는데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공짜니까. 공짜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급하지 않아서 늘 밀립니다. 카톡에 밀리고 전화에 밀리고 잠에 밀리고. 돈 내고 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억울해서 더 봅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 그 450만 정도 키우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요. CJ도 있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장점도 있어야 되겠죠. TV보다 더 좋은. 누워서도 봐요. 뭐 어쩌면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려면 푸게 가입하시면 태블릿이 공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야 될 겁니다. 재밌는 거는 연령 구성대인데요. 연두색이 35%, 10대. 그 다음에 더 많은 게 36인가 그럴 거야. 아무튼 더 많은 게 20대. 우리가 TV에서 놓쳤던 밀레니얼 세대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와 충돌 난다 안 난다? 아직 안 난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만든 게 KCP예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뭐 우리도 미국 가자 이러면서 술자리에서 결성이 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갑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가 아니었어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단속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다만 한류가 아직 그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최대한 플랫폼적 가치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SMR은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좌상단에 있어요. 아직 불만입니다. 저걸 빨리 우상단으로 옮기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최신 컨텐츠를 하이라이트를 무료로 사실은 광고를 보고 광고를 파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 전략을 재점검 중에 있고요. 이걸 그럼 왜 하느냐? 확 가지 말까? 하다가도 딱 하나 때문에 합니다. 데이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8억 건의 미디어 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가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하지만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는 더욱더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미디어를 같이 소비하면 저하고 기호가 굉장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는 매우 연성이지만 연성 콘텐츠예요. 그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기호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조금 애매하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은 구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그렇습니다만. 예. 구글은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저희가 재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CC인데요. CC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컨텐츠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왼쪽에 디스플레이 애들은 뭐죠? 흘러가버리는 광고예요.
오른쪽으로 오면 주문형하고 좀 가까워지죠. 광고나 정보를 내가 원할 때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약 파는 사람 같다. 죄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안 팔아요? 아직 시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네. 아, 예. 보이시나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이게 피노키오 옛날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보면 되죠, 클립을.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무료로 제공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터치하면 멈추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에잇 멈췄네. 언제? 멈춘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TV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데 보게 됩니까? 그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딴짓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TV는 틀어놓고 네이버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남 좋은 일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TV를 보지만 눌러서 여기에 있는 각질이에요. 각질 문제가 뒤로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터치를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버튼이 뜨고요. 누르면 상품 정보가 뜹니다. 재밌죠? 이걸 통해서 뭐 옷만 파는 건 아니고요. 촬영장 장소, 음식점 안내 이런 것들을 VOD 위에서, 온디맨드 위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보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아마 TV에는 맛집이 또 소개될 거예요. 여름철 이기는 보양식, 강화 장어탕. 그러면 우리는 그 장어탕을 취재하기 위해서 뭘 하죠? 취재진이 섭외를 하고, 전화번호 있네? 출장을 가고, 위치 안에? 또 가본 사람만 아는 정보들이 있어요. 화장실은 깨끗한지, 카드 결제는 잘 되는지, 주차장은 널찍한지, 아줌마는 친절하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은 쓸데가 없어서 버렸는데요. 이런 서비스에 녹여서 우리가 정보 제공자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자. 왜? 위치가 그래야 되거든요. 주문형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 커머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모태가 되는 게 동영상 포탈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재밌는 거, 최신 컨텐츠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시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끗하셨어.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해지잖아요, 제가. 발목 접질린 거에 대한 염좌, 이런 거 검색하시죠, 네이버에서. 병원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냉찜질이야? 온찜질이야? 그때부터는 그 정보가 최신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십니까? 정확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굉장히 휘발성이, 가치가 휘발성이 강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로 접근하게 되면 정확성, 맥락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이런 흐름이 있는 걸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모바일 소비 늘죠, 디바이스는. 그리고 컨텐츠는 동영상 소비가 늡니다. 나비 타이 매는 법, 그거를 글이나 사진으로 보면 못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검색의 소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25년의 디지털 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는 거의 60몇 년 되고요. MBC도 50년 넘었습니다. 그 다 쓰진 못하겠죠. 옛날 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동영상 안에는 정보로 잘라내면은 유의미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서 검색의 결과로 제시하겠다는 게 동영상 포털입니다. 미래를 좀 대비하는 거죠.
감히 구글보다 좀 앞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글도 못했으니까. 근데 구글이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이미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저장 공간을 주면서 구글 포토를 제공하죠. 왜? 사람들은 뭘 찍나? 어떤 객체를 프레임 안에 가둘까? 그게 뭐가 꽂힐까? 등등을 점점 검색해서 구글 포토에 여러분들이 아무 메타데이터를 입력 안 해도 키워드를 검색하면 과거 사진 중에 해당 사진 나오죠. 그게 돼야만 향후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은 뭡니까? 1초에 30장의 정지 영상이 있는 겁니다. 이미지 검색이 됐다면 동영상 검색 왜 안 됩니까? 이미 관련된 여러 기술을 응용하면 동영상에서 자동적으로 메타를 추출해서 해당 구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그때 클립을 주려면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어려운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스템은 논리적인 구간을 추출하게 만드는 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는 그냥 60분짜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농장에서 한복 입은 개를 찾으면 60분 클립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인점, 아웃점을 찾아서 그 구간을 URL로 만들어줍니다. URL이 가고 누르면 우리 서버로 와서 해당 구간을 재생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애완견을 안내하든 한복을 안내하든 개옷을 안내하든 검색 광고가 하는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우상단을 공략하기 위해서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저 혼자 쓴 건데 뭐 이렇게 잘 보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SBS 브랜드로 모비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약간 TV가 아닌 형태의 컨텐츠 생산입니다. 왜 필요하죠? 전 국민만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온디맨드 영역, 모바일 영역에서도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점점 TV하고 결합한다든지 다양한 걸 하겠죠. 또 다른 형태는 T2O. 여러분들 O2O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T2O는 이 우하단이죠.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그만 알람이 울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SBS가 골프 채널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고 끝낼게요. 골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은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청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봅니다. 어떤 사람이죠? 골프장은 안 가는 사람입니다. 토일 한 오후 3시까지는 안 봐. 어떤 사람이죠? 주말 골퍼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그냥 SBS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SBS골프.com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보내주고 부킹 사이트는 누구한테 보내줘요? 주말 골퍼한테 보내줘야죠. 고객을 나누기 위해서 데이터를 응용하고 그들을 특정한 좁은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사업화하는 것, 그게 버티컬입니다. 그래서 TV라는 것들에서 벌어지는 관심 사항을 특정 영역으로 보내서 이른바 팬을 만드는 것, 그 팬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사업까지 가는 것, 그래서 TV to 오프라인까지 연결하겠다는 게 T2O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뭐 음식 먹방 엄청 하고 있고요. 동물농장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그 네이버에는 뭐죠? 강사모 이런 카페하고 같이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강아지들을 훈육하는 데 필요한 동영상을 우리가 케이스별로 쭉 프로그램에 반영했던 것들을 클리퍼하고 앱으로 만들어서 강사모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그들이 다시 동물병원을 찾거나 집에서 훈련하는 것들로 유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품을 파는 것, 여기까지 쭉 이어지면 저희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방송사가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이야기 했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쭉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를 보셔도 일본의 CCC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생각의 기원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마츠다라고 하는 회장은 원래는 뭐 이거 유통을 하던 사람인데요. 최근에는 그는 찌따야라고 하는 서점을 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우리보다는 낫지만 책이 안 팔리는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CCC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T포인트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 OK 캐시백 비슷한 거예요. 여러 기업들의 리워드 포인트를 묶어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마케팅 분석을 해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가서 고객의 성향을 예측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찾는데 돈을 내고 의뢰를 합니다. 왜? 미디어를 가지고 고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찌따야 서점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간략히 축약하면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 것들에 주목해서, 즉 잡지에, 전에는 그걸 레저라고 분류를 했던 것들을 뭐 어떤 레저, 해양 레저, 산악 레저 다 다른데 하나로 묶지 말고 그룹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양 레저도 바다인지 강인지 다 나눕니다.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지 낚시하는 건지 또 나눕니다. 이렇게 고객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의 기호가 잡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할 만한 다른 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뭐 닥터스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그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방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요. 먹방이 지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매스는 그게 구분이 안 됐지만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하나씩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먹방, 다시 면, 면 중에서 냉면 계속 쪼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시즈널한 기호 이런 것들을 알면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까다로운 광고주들을 설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저희는 다시 잃어버린 매스를 찾기 위해서 시장을 저렇게 4분할로 나누고 우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있는 토탈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결지어서 데이터로 관통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태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한편으로는 TV라는 형태에서 또 하나는 온라인이라는 형태에서 이 동영상 포털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 단지 컨텐츠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최종적으로 토탈 마케팅 솔루션 제공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비전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잘 될진 모르죠 뭐. 네. 그러나 미디어 혁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제 개똥철학이 제 마음대로예요. 저는 학사거든요.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냥 살면서 체득한 걸로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의 혁신을 논한다면 적어도 6하 원칙에 의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있어서 똑같은 컨텐츠지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풀어낸 것이 뭐냐면 플랫폼 혁신입니다. 이동방송, VOD, 그 큐레이션, 검색 등등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미디어들은 여기에 너무 집중했어요. 이것만이 혁신의 답인 것처럼. 그런데 다른 것도 있죠. 자, TV 콘텐츠하고 똑같은 콘텐츠가 모바일에서도 먹히는가? 전 국민이 다 원하는가? 특정 대상만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친 거 하나는 밸류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 배터리, 내 데이터, 내가 그 친구한테 온 전화도 거절하면서 어떤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가? 그건 그 이용자에게 밸류가 있어서입니다. 그 밸류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킬링 타임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감이나 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밸류를 과거 TV가 전해줬던 것 이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 저는 그 해답은 데이터에 있다고 보는데 그 why에 대한 질문까지 다 완성해야만 미디어 혁신은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회사 내에서도 혁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혁신이 뭐죠? 한자로? 가죽혁이에요, 가죽혁. 제 이름은 그거 아니에요. 전 빛날혁입니다. 가죽혁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가 철철 나고,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가죽이?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걸 털을 벗기고, 핏물을 제거하고, 두들기고, 화학약품을 처리하고, 수없이 무드질이라는 걸 해서 종이처럼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매끈하고. 오랜 노력을 통해서 형체의 본질을 바꾼 것이 혁신에 가깝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로 안 된다고 보는데요. 참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자가 어떤 참자죠? 벨참자입니다. 참수하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과감한 파괴를 통해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새로운 가치로 포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넥스트 저널리즘, 넥스트 미디어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저희는 기껏해야 혁신 정도 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참신한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고, 그들을 내가 대체할 방법은 뭔가.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면 넥스트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기에.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좀 먼저 들어도 돼요? 질문할 때 이름을 먼저 얘기는 없이 그래야 아마 끝날 때처럼 아마 이름을 얘기해야 되죠. 김명 선생님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씨 기관식 참여. 아 예. 신씨 얘기하는 그 국가는 PPL이라고 만났는데 PPL이 반응해지면 결국 콘텐츠 품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신뢰도 우리 못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네, 일단 끊어서 하시죠.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우선 PPL은 아시죠? 플레이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노출하는 것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저기서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침대나 스탠드나 옷이나 이런 걸 했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PPL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과 관련된 정보라고 했죠. 영상을 보고 네이버에 가서 검색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다 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 협찬주에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얼마든지 컨텐츠로 연결할 수 있죠. 러닝맨에서 스냅백을 쓰고 나왔으면 그때 눌러보면 스냅백을 살 수도 있지만 아저씨의 스냅백 연출법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극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끌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저는 노골적으로 상품을 노출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지겹고요. 안 봅니다. 그게 홈쇼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요.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좀 더 충실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U 큐브. 네. 큐브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네. 그 유튜브는 이렇죠.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독도 이런 거 쳐보시면 뭐 아프리카 BJ가 독도 가지고 한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독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면 블로그가 나오고 해당 사이트가 나오고 하지만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을 때 독도에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 때는 볼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없죠. 있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보로서 크레더빌리티가 있는 영상들은 방송사가 제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나가셨나? 회수해서 회수해서 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는 그것뿐입니다. 이른바 프리미엄 컨텐츠를 로지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로서 작동할 뿐이고요. 그래봐야 더 큰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원 오브 뎀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틀을 짜야
위키피디아가 구글의 검색 하위 서버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다시 구글이나 네이버하고의 생태계 재정립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우리 걸 그렇게 포털로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큐브는 내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름은 코리안 유튜브의 약어니까 비슷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오수연입니다. 예.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SNS가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 플랫폼 사업에 분산될수록 SBS만의 그 지상파 1위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그런 우려도 있고 예. 혹은 각자마다 다른 플랫폼들을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음으로써 1인자가 될 수 있는 건데 SBS가 여러 플랫폼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수익성 문제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반대로는 이게 모든 플랫폼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그 미디어 환경에 혼자 독식하게 되면은 좀 잠식함으로써 좀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SBS는 그 지상파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어떻게 이렇게 네. 네. 무슨 질문인지 이해했고요. 자, 내부에도 많이 있는 논쟁입니다. 콘텐츠를 잘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콘텐츠를 시장에서 통용되는 콘텐츠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조직 내부는 TV 편성을 위한 콘텐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에 편성되지 않으면 콘텐츠 생산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 말은 TV를 더 이상 재미없어서 안 보는 사람들은 붙잡을 방법이 없는 콘텐츠 전략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플랫폼 전략을 저렇게 많이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콘텐츠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런 플랫폼 전략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상파가 위기에 제가 좀 아파서 이야기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이용자를 만나야 플랫폼인데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죠? 유료방송 통해서 만나거나 포털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데이터가 오지 않습니다. 12%가 나왔어. 어제 지난번에 닥터스가 어제 20% 넘었대. 20% 누구? 어떤 20%? 여자야? 남자야? 연령대는? 어디 살아? 김내훈이 좋아서야? 박신혜가 좋아서야? 모릅니다. 더듬 하면서 회당 6억, 7억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될까요? 플랫폼을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만들고 그 접점을 통해서 이용자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TV 이외에서 콘텐츠 소비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플랫폼이 갖는 또 파워가 있습니다. EBS에 저는 EBS를 좋아하는데 EBS에 좋은 다큐멘터리가 KBS 1 같은 데 편성이 되면 시청률이 아마 4배쯤 나올 겁니다. 왜 그렇죠? 삼성전자 스마트 TV 첫 화면에 있는 앱과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앱은 서비스의 품질의 차이와 무관하게 매출 차이가 10배 이상 납니다. 왜 그렇죠? 그게 플랫폼 파워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신문사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른 그 일반 언론 대비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근데 포털에서 통합니까? 플랫폼이 바뀌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내가 적어도 그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항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 항구를 떠나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내 배가 없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계속 나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정한 광고 요금, 그들이 정한 알고리즘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콘텐츠가 평가받고 모니타이징 되기 시작합니다. 아닐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독립할 수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플랫폼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디지털,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시대에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직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전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플랫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하면, 물론 이것 때문에 TV 시청률이 더 빨리 빠질 수도 있어요. 빨리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 같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면 광고주는 결국 이해합니다. 미국에 보면 광고 패키지 가운데 우리랑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C3, C7 상품이 있습니다. C는 그때 커머셜입니다. 즉 방송 마치고 3일 동안 광고를 같은 걸 내는 거는 C3고 7일 동안 같은 광고를 내면 C7입니다. 실시간만 광고를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됐든 VOD가 됐든 광고를 묶어서 팝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죠? 시청률은 떨어져도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보고 거기에 당신의 광고까지 본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매스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결국 플랫폼을 분산이라고만 이해할 게 아니라 접점은 분산되지만 여러 번의 그물을 거쳐서 기어이 매스를 다 잡아내겠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모비딕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모비딕을 전 SNS의 주문형으로 분류하셨는데, 네. 저는 이것을 약간 저 모비딕이 그 양태형 쇼터뷰 이거의 계정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 전 SNS보다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특정 직단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콘텐츠가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상당 제작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어떤 것이 커져 있으면 그쪽에 투자하는 거는 일어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비딕이 아프리카 TV에 영향을 좀 죄송하지만 완벽한 타이오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저게 전체 매스에 있고 그 투자로 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비딕이 완성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오프 TV 콘텐츠라고 부르는데요. TV 편성만 되어야만 꼭 하던 사람들에게 TV 편성되지 않아도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끝은 아니고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SBS가 스브스 뉴스라든지 뭐 비디오 머그라든지 이런 뉴미디어적인 보도 시도를 많이 하고 그럴듯한 이제 뭐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것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전 기자들은 뭘 했죠? 8시 뉴스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마치 TV PD들이 SBS 채널을 위해서 일했듯이 그들이 8시 뉴스에 안 나가는 취재 파일이라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 취재 파일을 카드 뉴스라는 시각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8시 뉴스에 안 나가도 되는 무관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였던 조직은 하루아침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비딕은 마치 뭐냐면 TV의 영상 문법을 가지고, 왜 연예인을 씁니까? TV 문법이거든요. 그 재밌게 하려고 TV 문법이거든요. 셀럽에 의존하는 것,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은 스텝이 찍고 TV에 나가도 무방한 그런 영상 포맷으로 찍잖아요.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TV PD가 마치 기자가 취재 파일 정도 쓰는, 혹은 약간 바꿔서 카드뉴스처럼 모바일 컨텐츠를 만든 정도 수준입니다. 미디어 머그나 더 막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모비딕으로 그게 다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비딕은 첫 번째 스텝으로 TV PD가 TV 바깥에서 놀기 위한 공간이고요. 조만간 다른 걸 요 아래에 붙일 겁니다. 모비딕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렇죠. 양세형의 쇼트부는 전국민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정 집단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TV, TV 라이크, TV와 무관한 것,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겠죠. 지적하신 거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예. 저도 저 그 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카카오톡이 예. 다음이랑 합병도 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아 예, 저건 그냥 그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은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그 메신저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 제가 SNS가 네. 다른 지상파랑 다르네라고 최근에 느꼈던 게 총선 때. 카카오랑 협업해서 채널에서 예. 라이브로 방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 시도에 대해서 SNS 여기에 또 카카오톡은 내용을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효과가 어땠는지 온라인에서는 승리했고 TV 시청률은 꼴찌였죠. 매번 성공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지난번 보니까 이런 건 카카오톡에서 배울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왜 성공했을까? 저는 시장을 잘 읽었다고 봅니다. 카카오톡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카카오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그 전에 썼었어요. PC통신. 통신은 아니고 그 네이트 같은 거. 그죠? MSN, 메신저. 메신저죠. 뭐 이모티콘이 좀 화려해졌지만 썼었죠. 그걸로 음성통화도 했었어요, 나중에. 다 돼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톡은 저는 그걸 잘 읽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뭐지? 스마트폰은 결국에는 손에 들고 다니는 PC다. 그럼 PC에 있는 서비스가 넘어올 게 뭐가 있지? 그 중에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지? 거기에 집중한 거죠. 모바일 메신저. 그 전에 메신저도 보세요. 상대방 읽었나 안 읽었나 다 표시되고, 그죠? 사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손안에 온 거죠. 즉, 엄청난 새로운 게 아니라 미디어 변화 속에서 딱 옮겨간 거예요. 잘 준비해서 잘 성공을 하신 거죠. 비슷한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는데,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모든 국민이 그걸 다 써요. 그럼 카카오톡이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는 더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걔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전에는 동영상을 친구한테 보낼 때 파일로 보냈죠. 기다려 30분만 다운로드 될 때까지. 카카오톡은 뭘로 보내죠? URL로 보내죠. URL 보내죠. 폭탄주 아줌마 동영상을 파일로 받으셨습니까? URL로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URL을 제3의 지대에 놓고 URL을 보내주면 나도 거기에 접속하고 내 친구도 거기에 접속하죠. 그러면 메신저 사이에서의 소통은 굉장히 가벼운데 가볍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전파 속도가. 그것도 저한테는 힌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동영상 포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URL을 생성하게 만들 것이냐. 미디어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카카오톡이 또 매력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 친구 등록. 그죠? 막강하죠? 친구가 없으면 카카오톡이 되겠습니까? 친구를 찾아 만들어줘 버리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메신저와 미디어를 결합할 것이냐. 지금도 카카오톡 일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 친구들하고 드라마 같이 보면서 욕하고 응원하고 스포츠 보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도박도 한번 해보고 내기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TV를 보완해주는 굉장히 인터랙티비티가 높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굳이 뭐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하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입니다. 뭐 카카오톡보다는 라인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한류가 있습니다. 한류가 있을 때 해외에서는 최신 콘텐츠가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어합니다. 찾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클립으로 쭉 보고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서비스를 동포를 가지고 해외 모바일 메신저하고 결합을 해서 한류 시장을 새롭게 좀 2차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잘 되는 서비스의 특징을 보고 저희도 뭘 붙일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TV 쪽에는 콘텐츠나 저는 그 주중 상사 SBS가 네. 좋아하시는 네, 담당자 문책 당하셨어요. 네. 네, 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주로 이제 플랫폼, 예. 콘텐츠를 어떻게. 제가 플랫폼 사업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콘텐츠 자체의 문법도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작 단계에서 이미 예를 들면 드라마를 전체 보지 않고 조금씩만 보는 걸 더 선호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어디언스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제작 자체도 이미 뭐 세로로 드라마를 찍는다든가 짧게 그 한 시퀀스를 더 재밌게 만든다든가 세로로 드라마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이미 SBS에서 어떤 혁신도 그 제작 단계 자체도 있는지 그런 거 해보라고 모비딕 만들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처음 보지만 입소문을 듣고 보는 거니까 2차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1차 윈도우로서 TV가 빵 터뜨리고 그게 재밌다 하니까 어디서 들어서 그래서 그걸 찾아보거나 노출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소비고요. 그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퍼스트 플레이가 되는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TV가 모바일로 확산된 모델과 모바일에서만 퍼스트 윈도우로 가는 그런 컨텐츠가 달라질 건데요. 단 그때 중요한 건 컨텐츠가 맥락이 있어야지 매력도와 맥락이 없이 짧다고 해서 모바일에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건 DMB에서 주구장창 보거든요. 왜 보죠? 리얼타임으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이용자 니즈에 맞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밸류, 그 매체를 소비할 밸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먹을지도 모르는데 웹하드 왜 갑니까? 밸류가 있잖아요. 거긴 또 그 밸류를 발견해 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지 형태에 너무 주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길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검색을 한다든지 북마크를 한다든지 북마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이어보게 된다면 굳이 짧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맥락 있는 컨텐츠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목적지를 입력하겠죠? 목동 SBS 차가 갑니다. 이미 저는 의도를 다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때 어떤 컨텐츠를 차 안에서 제공해 줄 것인가? 아, 얘는 회사로 복귀하는구나. 이메일을 체크하게 해줄까? 강의하는 사이 못 본? 아니면 그 사이 올라간 SN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것들을 알림을 정리해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집으로 저는 이제 땡땡이 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적이 달라지죠. 그럼 거기에 맞는 컨텐츠, 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부터 뭐 니네 동네 지금 영화 예매하네 할래? 다 달라지죠. 그게 미디어에도 접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3대 천왕 의미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창원의 음식점? 왜? 어쩌자고? 그게 미디어 소비가 아니라 T2O로 연결이 되고 사업화되려면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위치, 이동 시간, 소요 시간, 목적지의 성격 등등에 대해서 심지어 구글 캘린더에서 긁어와서 이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플랫폼은 그렇게 고도화돼야 되겠지만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맥락을 찾아낼 만큼 고도화돼야 됩니다. 닥터스 이건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생방송 투데이 무슨 현장 20일 그런 제목으로 무엇을 맥락 있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다뤘으며 어떤 시각으로 다뤘고 등장한 소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료로 검색의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프로그램 제목만 가지고 추천하겠습니까? 스토리, 등장인물, 시대, 상황, 장르 모든 게 종합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를 그런 곳곳에 꽂아야 되는 겁니다. 내 콘텐츠에도, 이용자에게도, 플랫폼에게도, 나중에 광고주에게도. 그래서 그 분명히 그 지적은 맞지만 높아시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플랫폼 어떤 그 윈도우의 차이에 의해서 콘텐츠가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선언하진 말자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저기가 먼저신가? 네. 오늘 하셨던 강연이 분산적 매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전략들이었고 네. 그들이 어떤 시청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략들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통합 시청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었는데 네. 지금 통합 시청률이 TV 시청률 플러스 뭐 VOD 클립스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사회적인 영향력, 화제성, 네. 트렌드 지수도 이제 포함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량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뭐 포털 같은 거나 그런 것들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들이 이제 TVN이나 JTBC 같은 방송사는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지상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문과 수업에서 매일 듣는 얘기가 이런 통합정리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통합정리를 뭐냐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늘 답변을 듣지 못해서 오늘 이제 SBS는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통합 시청률을 저도 별로 안 믿어요. 그 미국은 통합 시청률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비유 개념으로 세죠. 몇 명 봤다. 숫자로 세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시차가 있으니까 실시간 시청률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해당 프로그램을 본 사람을 뷰어로 세기 시작했죠. 자, 시청률은 뭐냐면 결국에 그 어떤 환산을 해보면 몇 퍼센트가 봤다를 뷰어로 똑같이 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다음부터 헤매기 시작했냐면 닥터스가 20%라고 하면 숨어있는 전제가 많아요. 평균 시청률이야, 순간 시청률이야. 그걸 정의를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VOD를 더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VOD를 그러면 다 본 사람을 넣어야 돼. 클릭만 하면 다 넣어야 돼. 클립은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된 것을 절대 시간으로 놓고요. 클립이더라도 결국 그 위에 탑처럼 세울 수 있잖아요. VOD도 시청 시간으로 다 모아서 위에다가 계속 누적시키면 그래프가 다시 변하겠죠. 하면 됩니다. 왜 못하냐? 1. 그렇게 한들 광고주가 광고를 더할 것 같지 않으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자. 2. 그 데이터를 상대 플랫폼에서 안 줘서 못한다. 따라서 직영 플랫폼을 가지고 직영 이것도 직영이에요. 직접 수신 UHD 왜 합니까? 컨텐츠 프로텍션 왜 합니까? 데이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서비스를 왜 강합니까? 컨텐츠 그냥 네이버한테 비싸게 팔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푹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네이버하고 제휴하려고 합니까? 내가 고객 DB 가지고 있고 미디어 서버 데이터 다 가지고 URL이나 미디어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난한 싸움이 되겠죠. 어찌 보면 동료의 배신으로 SBS만 네이버에서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통합해서 위로 쌓고 입증하고,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왜 안 받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닥터스 13회를 본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사람, 처음에 보다 중간에 나간 사람, 중간에 들어서 끝까지 본 사람. 같은 고객일까요? 이 사람들한테 VOD나 클립을 보라고 다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려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자인지 알아야죠. 최악은 이거죠. 보다가 재미없어 중간에 나간 사람한테 다시 볼 거냐고 물어보는 거. 맥락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각각의 플랫폼에서 미디어 소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만 큐레이션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검색했을 때 우선순위도 바꿔주고 거기에 맞는 타겟팅 광고도 준비하고 하죠. 그런 걸 해야만 기존의 올드미디어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그 매스미디어 시장에서 생존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왕따가 되거나 배신을 당해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총선 관련된 그 방송 얘기하면서 시청률이 이번에 SBS가 꼴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책 당하셨다고 저도 그런 비슷한 기사를 봤는데요. 근데 그런 사실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수치화된 것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정말 이게 좋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로서 설득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다못해 기업 안에서 상사한테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 1인 스타트업을 한다면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비슷한 얘기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당장 수치화되는 거는 종편 같은 데서 은연중에 시청률을 높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인 기업이든 100인 기업이든 1000인 기업이든 안 하던 짓 하는 사람은 욕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만약에 컨텐츠 유통 책임자였다면 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무슨 소리야, 플랫폼 돈 들게 돈 받고 팔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소임을 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일을 해보라고 어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0% 12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직에게 영향을 미쳐보는 거죠. 그랬는데 안 움직이면 못하는 겁니다. 항공모함에서 노전 능력이죠, 혼자. 근데 제 기질은 또 그거를 해요. 항공모함에서 노를 져요. 보직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욕 엄청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입증? 못해요. 돈으로는 하죠. 뭐 일부 합니다. 일부 전에 뭐 SMR 같은 경우는 없던 돈을 만들어내고 했으니까 되죠. 푹도 마찬가지로 뭐 열심히 하고 통신사 제휴해서 돈 받아오고 하면 하죠. 돈은 많이 갖다 줍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하던 거하고 다른 거를. 그래서 돈으로서 입증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못해서 늘 욕을 하다 먹습니다. 그건 영원한 숙제예요. 김은태라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하셨던 내용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SBS 이용자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내용이었잖아요. SBS TV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네, 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네.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런 사업자뿐만 아니라 KBS나 MBC나 다른 네. 방송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분명 SBS가 이런 사업을 하면 아마 그쪽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네. 만약에 시행을 하면 또 비슷한 사업을 만들 건데 과연 그런 경쟁자 속에서 어떻게 차별점을 만들 건지가 궁금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애매한 소리지만.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KBS 출신이거든요. 흔히
방송 3사를 일컬어 또 제가 MBC하고 일도 많이 해봤는데 KBS는 공사고요. SBS는 회사고 방송사는 MBC밖에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새 조직이.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SBS는 회사입니다. 사람도 가장 적고요. 사세도 3입니다. 아쉬운 사람은 계속 지금 기득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1등은 계속 이대로 있고 싶어하죠. 다행히 우리가 3등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오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장이 막 2, 3년, 3,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돌파를 하고 순서를 바꿔볼 만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잘 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고, 저는 사실 올드미디어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사는 그동안 약간 조직 자체가 너무 커서 둔하고 좀 변화에 좀 민감하지 않는 그렇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련의 혁신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 거를 주도하시는 입장에서 부딪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제가 올 봄인가요? 그 BBC에 다녀올 길이 있었는데요. 그 뉴스 때문이었어요. BBC가 채널3를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고 온라인 브랜드로만 남기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BBC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신료를 이제 다시 정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몸을 바짝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제 궁금증은 이거였죠. 돈을 아낄 거면 채널을 그냥 없애지. 왜 온라인 채널이나 온라인 공간으로 바꿨지? 그럼 돈을 100% 아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섭외를 해서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BBC의 이른바 그 뉴미디어 조직의 장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참 어렸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임이 아니죠.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 사람은 영국이 어떤지 아시죠? 뉴욕 출신의 흑인 아저씨를 데려다가 디지털 조직의 수장으로 5년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가기 직전에 그 사람을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자신들이 핸드오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IT 조직이 1,400명입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BBC는 너무 방만합니다. 우리가 18,000명인데요. 디지털 전담 조직이 10%도 안 돼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400명이 거의 네이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SBS는 본사 직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10%면 한 100명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부끄럽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30명? 40명? 다행히 이제 뭐 그 경영진들이 그동안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봐라 뭐 이런 이제 기회를 줘서 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좌절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러닝맨 PD가 디지털에 눈을 떠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좋은 콘텐츠를 재밌게 유익하게 즐겁게 만드는 것을 제대로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게 너의 고객이고 네 물건이 어떻게 유통이 되며 어떤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들어서 제작비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봤더니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생산과 전략이나 사업 영역은 유리되어 있고 모든 농민이 다 사업화될 수 없고 모든 노동자가 다 디지털 전략을 구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대신 10%, 100명까지는 늘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꼼한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겪어보시면 알지만 임원회의를 가보면 다섯 개의 안건이 있으면 10년 전 언론사에서는 결코 다룰 일이 아닌 안건이 세 개, 네 개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영어도 몰라.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모른 척은 하면 안 돼. 그래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고요. 나와서 담배 피시면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내가 이 꼴을 안 보는 건데.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요. 후배들이 또 그 바톤을 이어서 또 명을 이어간다고 봅니다. 그냥 그럼 뭐 숙명이죠 뭐. 예. 예, 뭐 시간이 하나만 더. 예. 예.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든 게 SBS 안에서는 약간 뉴미디어, 뭐 디지털에 대한 조직이 플랫폼 쪽 한 축이랑 컨텐츠 쪽 한 축 이렇게 아예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플랫폼이랑 컨텐츠 조직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음으로써 거기서 오는 괴리가 크진 않은지 제 생각에는 플랫폼과 컨텐츠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직이 따로 놀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가 큰 부분이 없진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 2B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버즈피드입니다.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컨텐츠 생산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팀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른바 데이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가이드가 전달이 되고요. 그 이모션,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거든요. 이모셔널한 것, 혹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혹은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컨텐츠의 핵심 요소로 넣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비중을 조정해요. 예를 들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5가지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포메이션이고요. 뉴요커가 꼭 가는 무슨 바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이모션은 뭐 웃기거나 우는 고양이 동영상 같은 거죠. 이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고 다시 밑으로 긍정, 부정, 그 다음에 리액션을 수집해서 이 사람이 봤는지, 끝까지 봤는지, 쉐어 했는지, 코멘트까지 달았는지, 이런 것들 다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어떤 컨텐츠가 먹히고 있고 어떤 트렌드인지를 계속 가이드로 던집니다. 그 가이드 범위 내에서 컨텐츠 생산자들은 내부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노력하고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작이 내가 감독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그 전통이 좀 아직 강하게 살아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만큼 데이터를 확실히 갖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사례에서 이게 입증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답답하니까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코어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